네,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또 이 새벽에 폭우를 뚫고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밤에 이 새벽에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생각이 돼요. 감사하고 오늘 북한의 영적이에 또 우리 복음통일에 대해서 나눌 텐데 오늘은 광복 75주년을 여는 첫 새벽입니다. 이 날이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이 토빗의 마지막 날로 정하셔서 오늘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음 통일의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는 이 새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PPT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첫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호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끝날 때 이들이 이렇게 꿈꾸는 것 같았다고 고백하고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찾았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 이런 꿈꾸는 것 같은 복음 통일의 기적적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특별히 북한의 좀 실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짧은 시간이지만 그렇게 자료들을 나누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 마지막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북한에 방문하시면 특별히 평양을 방문하시면 주일날 봉숙교회에서 아마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봉숙교회 리성숙 목사 당시 리성숙 전도사일 때 외신 기자들 앞에서 인터뷰한 1분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느님 곧 김일성 주석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느님을 김일성 주석님을 하느님과 같은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어쨌든 종교인이니까 기독교인이니까 하느님의 집으로 오는데 집으로 와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하느님은 곧 김일성 주석님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김일성 주석님을 더 잘 믿고 김일성 주석님을 더 잘 받들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예수가 다시 태어나는 부활은 안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는 그렇게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과학의 시대에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산다는 걸 믿을 사람이 없지요. 이게 이제 봉숙교회 리성숙 전도사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외신 기자들 앞에서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교역자까지 이런 신앙 고백을 하나? 내가 기독교인이라 교회 나오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은 김일성 주석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북한의 공교육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각종 교과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이요. 보면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김일성 대원수님 어린 시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일주일에 지금 2시간씩 배우는 겁니다. 지금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교과서입니다. 그 다음이요. 여기는 김종숙 어머님의 어린 시절, 김정일의 어머니, 김일성의 처입니다. 일주일에 1시간. 그 다음에 김정일 원수님 어린 시절, 일주일에 2시간. 김정일 시대에 이렇게 이리 가족에 대해서 초등학교 4학년이 일주일에 5시간씩 배우는 겁니다. 거기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김일성 일가에 대해서 배웁니다. 학교 졸업한다고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부녀반, 장년반, 노인반 해서 다 각 반에서 이렇게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실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입니다. 가운데 소학교라고 써 있는데 이 소학교가 이제 초등학교를 얘기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 58과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보기 좋게 PPT로 만들었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우리 남력당의 새전설 생겼 때 구두닦이 소년들, 깜빠리 소녀들 골목골목 모여서 귓속말로 소곤소곤 김일성 장군님은 축지법을 쓰시더니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원수님은 시간을 주름잡는 축지법을 쓰신대. 네, 됐습니다. 김일성 장군님이 축지법을 쓰신다. 축지법 다 아시죠? 축지법은 누가 썼죠? 네, 홍길동, 손오공, 그리고 김일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아들은 차별화 시켜야 되니까 축시법이라는 말이세요. 그 축시법이 뭔지 그 다음을 또 보겠습니다. 신기한 축시법 한 번만 쓰셔도 바다가 잠깐 새 무트로 변하고 100년 걸려 할 일을 한 해에 제낀데 신기한 축시법 또 한 번 쓰시면 땅 속에 금은보와 줄줄 실려 나오고 높고 높은 새집들이 숯불처럼 솟아난데 이제 조국 통일 축시법만 쓰시면 콘크리트 장벽도 모래처럼 무너지고 통일의 큰 경사가 우리 앞에 다가온대. 네, 네.
이게 지금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 실린 내용입니다. 근데 교과서에만 이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북한에 가면 뮤직비디오를 보면 이 축시법이 다 노래화되어 있고 또 국가 이 국립합창단이 오케스트라랑 함께 공연을 할 때도 축시법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령님 쓰시던 축지법 이 노래가 운율이 아주 잘 사람들에게 익히게 돼 있어서 저도 이 강의 여러 번 하고 다니면 제가 서울에 올라올 때 차 안에서 이걸 하고 있어요. 콧노래를. 그런데 김일성 장군님은 축지법만 쓰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이요. 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성 장군이 축지법을 비롯한 전신술, 장신술, 영신술을 마음대로 쓰시고 솔방울로 착탄을 만드시고 모래알로 쌀을 만드시며 가랑잎 한 장을 띄우고 대하를 건너가신다. 네. 축지법은 기본이고 전신술, 몸이 동시에 여러 군데 확 나타납니다. 장신술, 몸을 갑자기 확 크게 합니다. 영신술, 유치해탈에서 돌아다니다가 또 들어옵니다. 솔방울로 착탄을 만드시고 이 착탄은 수류탄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총알이라고도 합니다. 솔방울로 수류탄도 총알도 만드는 거고 모래알로 쌀을 만들고 가랑잎 한 장을 띄우고 대하, 큰 강을 건너간다.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셨는데 김일성은 가랑잎 한 장을 타고 큰 강을 건너간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초급중학교 1학년이면 우리나라로 치면 중학교 1학년입니다. 우리 교과서, 국어 교과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조선인민혁명 군부대들의 대생공격과 인민들의 투쟁에 더는 견딜 수 없게 된 일제는 1945년 8월 15일 무조건 항복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조국은 해방되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께서 이끄신 항일무장투쟁은 빛나는 승리로 끝났습니다. 지금 북한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김일성이 이끈 조선인민혁명군부대들의 공격과 투쟁에 더 견딜 수 없어서 일본이 1945년 8월 15일 75년 전에 무조건 항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해방된 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원수의 이 승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맞습니까? 세계사 왜곡이죠. 근데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이 민족의 해방자고 이 민족의 구원자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애굽의 종된 데서 내가 끄집어냈다. 이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민족이다 라고 한 것처럼 8.15가 해방된 것은 김일성의 투쟁 때문에 이렇게 해방된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 민족은 김일성 민족이 되고 그리고 이 나라는 김일성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 한번 화면에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아리랑 체전 같은 그런 행사 때 이 스탠드에서 글자를 만들어내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무궁번영하라 김일성 민족 김정일 조선이요. 우리가 김일성 민족이고 김일성이 우리를 해방시키고 구원자였기 때문에 그 대를 이어서 이 나라가 김정일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김정일 우상화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우리 노동신문에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이요. 네. 1996년 2월 18일 노동신문입니다. 노동신문은 북한의 대표 언론입니다. 우리처럼 뭐 다양한 언론 여러 가지 신문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96년 2월 18일이면 북한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95, 96, 97이 고난의 행군 시기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하는 다량 아사 사태가 있었던 그 한복판에서 노동신문이 이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네.
이북이 현세 천국이고 이북 민중이 현세 천국의 향유자 주인공이라고 볼 때 하느님이 있는 곳은 이북이며 현세 천국의 창업을 이루어 놓으신 김정일 영도자님은 정녕 이 땅 위에 계시는 하느님이시다. 이북은 북한입니다. 북한은 현재 천국이다. 이 민족은 지금 현재 천국을 누리고 있다. 지금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1996년 고난의 행군 그 한복판에서 대표 언론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은 북한인데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 놓은 김정일 영도자님은 정녕 이 땅에 살아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쭙습니다. 공산주의가 유신론입니까? 무신론입니까? 무신론이에요? 유신론이에요? 공산주의는 진화론에 바탕하고 있습니다. 유물론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무신론이에요. 종교는 아핀이라고 해서 공산주의가 들어오면 종교를 비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에서는 공산주의를 넘어선 거예요. 공산주의 이탈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김정일은 정녕 이 땅에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엄밀한 의미에서 이제 공산주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신정국가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 왕조가 계승되니까 봉건국가로 회귀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그러면 21세기 김정은은 어떻게 우상화되는가? 그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3살 때 총을 쏘았고 9세 때는 삼촌에 10발의 총탄을 쏘아 목표를 다 명중시키고 100% 통구멍을 냈다. 사격 선수들도 명중사격과 속도사격에서 원수님을 따르지 못한다. 3살 때부터 운전을 시작해 8살도 되기 전에 구비와 경사지가 많은 비포장 도로를 몰고 질주했다. 9살 때는 방북한 외국 요트 회사 사장과 직접 요트 경기를 치러 김정은이 이겼다.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하고 좀 다른 21세기 버전으로 가는 겁니다. 3살 때부터 총을 쐈고 3살 때부터 운전을 했댔는데 여러분 댁내 3살 된 아들이나 딸 손자나 손녀 운전석에 앉혀놓으면 그 다리가 악셀레이터나 브레이크에 갑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다 가르치는 거예요. 거짓말도 100번 들으면 진짜가 된다고. 그러면 김정은에 대해서 얼만큼 민중이 또 현지 시찰 나가면 환호하는가. 우리 짧은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두에서 배 타고 떠나는데 한 그 젊은 남자가 조금이라도 더 마지막까지 가까이 가서 환호하려고 물속에 첨벙 뛰어들어가잖아요. 그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손 흔들고 또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또 손 흔들고 이런 모습까지 다 영상에 나와서 온 국민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특별히 북한의 우상화 신격화를 보면 동상과 초상화에 많이 집중돼 있습니다. 한번 노동 신문을 보겠습니다. 우리 거기 불길 속에 서슴없이 뛰어들으라고 하는 큰 제목 밑에 있는 기사를 한번 좀 PPT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10월 어느 날 저녁이었다. 사무실을 나서던 김재경 동무는 눈이 둥그레졌다. 광산 가까운 곳에 있는 농장원들의 살림집들에 불이 났던 것이다. 불길은 점점 세차게 번지기 시작하였다. 사람들과 함께 그곳으로 달려간 김재경 동무는 주저없이 불길 속에 뛰어들어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초상화들을 안전하게 모셔내었다. 그가 한 농장원의 아내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다시 불길에 휩싸인 집안으로 뛰어들었던 그 순간 그만 지붕이 내려앉았다. 이렇게 김재경 동무는 동지들의 곁을 떠나갔다. 이게 지금 불길 속에 서슴없이 뛰어들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표지하에 노동신문이 나온 겁니다.
우리 신문 좀 다시 보여주세요. 그 글은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불이 막 나는데 김재경 동부가 손살같이 뛰어들어가서 이 초상화 타지 말라고 뛰어갖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초상화를 안전하게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직 못 나온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시 뛰어들어가서 사람 구하러 갔는데 지붕이 내려깔아서 죽은 겁니다. 국가적인 영웅 청호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북한은 계급사회입니다. 그런데 이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이런 일들. 이런 이야기들은 탈북민들한테 여쭤보면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한번 우리 계속되는 기사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안희완찬 식을 산사태이르면서도 초상화 보트 모셔놓은 같은 농장 농장원 박정렬. 사람들이 내민 구원의 손길에 초상화를 부탁하고 휘말려드는 물결 속에서 더는 솟구치지 못한 평강군 정동협동 농장 농장원 차양미. 물속에서 다섯 살 딸애가 등에서 미끄러져 내린 순간에도 초상화만을 손에서 놓지 않은 이천기초 식품공장 노동자 강영곤을 비롯하여 수령 결사 옹이의 생명과 가정을 바치는 사람들도 있다. 이번에 피해지에서 물이 빠진다 흙가모래에 묻힌 사람들이 발견되었다. 그런데 그들의 품속에서 나온 것은 하나같이 문 한 장 스며들지 않게 비닐로 싼 초상화였다. 이것이 바로 오늘 자기의 존재도 값 높은 존엄과 행복도 수령 결사 옹이의 길에서 찾는 조선인민의 인생관이다. 네, 제일 마지막에 수령 결사 옹이가 나옵니다. 여러분 수령이 누굽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결사. 여러분들 결사 반대 그러죠? 죽음으로써 옹이 세우는 겁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죽음으로서 세우는 것이 조선인민의 인생관입니다. 우리 옛날에 국민교육 헌장에 있었던 것처럼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인민들을 교육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초상화의 목숨을 거나 여러분들 주체사상을 연구해보면 기독교랑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도 교회적인 시스템을 갖고 온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십계명이 있듯이 북한에서는 유일사상 10대 원칙이 있어서 1974년에 발표가 됩니다. 1조부터 10조까지 다 김일성, 김일성, 김일성 나갔는데 3조에 보면 다음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권위를 절대화해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초상화 석고상 동상 초상위장, 수령님의 초상화를 모신 출판물, 수령님을 형상한 미술작품, 수령님의 현지 교시판 당의 기본 구호들을 정중히 모시고 다루며 철저히 보위하여야 한다. 네. 그러니까 이 수령의 권위를 절대화하는데 그 방법으로는 초상화, 동상 모든 것, 이 수령의 형상화된 미술품이 있으면 다 이것을 정중히 모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컵에 김정은 사진이 있다. 그러면 이 컵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김정은 모시듯이 정중히 모셔야 돼요. 혹시 컵이 이빨에 나가서 버렸다 쓰레기통에 그냥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 북한만이 아니라 남한에 와서도 그런 행동을 합니다.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학 때 북한의 민영원단이 왔었습니다. 그때 화제가 됐던 뉴스 50초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난 2003년 대구 세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의 일입니다. 이 당시 북한 민영원단이 눈길을 끌었었죠. 그런데 갑자기 버스가 서더니 미녀 응원 단원들이 내려서 뛰기 시작합니다. 장군님 미국 사기 영웅대 모세인다 멋있죠. 왜? 왜요? 평양 김정일 장군님 미국 사기 영웅대 모세인다 저 멋있죠. 특기수하고 동남에다가 어떻게 멋집니까? 이들이 본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사진이 인쇄된 플래카드였습니다. 어제도 비가 오고 오늘도 비가 왔는데 대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비가 오고 우리 장군 영상이 늦어진단 말입니다. 우리 이걸 보고 절대로 그냥 갈 수 없습니다. 결국 플래카드를 떼어내서 사진이 접히지 않도록 그야말로 모셔갑니다. 이제 좀 동상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게 좀 만수대입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기도 제목을 읽으실 때 평양에서 특세하는 모습 나왔는데 아마 그때 8.15 산상 기도하면 이 만수대에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북한 농부들이 저렇게 한복을 입고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이요. 김일성 일대기가 다 동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쭉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어린 김일성부터 시작해서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런 김일성 동상이 전국에 3만 8천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정일이 죽고 난 다음엔 김정일 동상까지 쌍둥이 동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포들이 저렇게 다 거기에 고개 숙여 잘하고 있는 겁니다. 저 만수대 동상이 높이가 23m입니다. 그 다음이요.
김일성이 한번 가기로 된 지역에 보면 저렇게 의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북한의 유적지 김일성이 앉았던 의자. 김정일이 아버지 김일성의 현지 지도 동선을 미리 파악한 후 휴식할 위치에 아버지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 주문 제작한 의자로 김일성이 앉은 후 유적지로 지정됨. 네. 제가 북한에 갔다 온다면 얘기 들었더니 전철에서도 김일성이 한번 앉으면 거기 아무도 못 앉아요. 다 특별 표시해놓고.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네. 이제 김정일이 김정은을 이제 지도자 교육시킨다고 데리고 다녔을 때 함께 같이 봤던 느티나무가 이제 기념물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거기 돌에 써있는 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청년대장 김정은 동지께서 보아주신 느티나무. 네. 우리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김일성 주체수상 탑입니다. 170m입니다.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게 지금 북한 전역에 3,000개 넘게 있다고 하는 영생탑입니다. 그 안에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김일성, 김정일은 죽지 않았습니다. 북한 농부들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있습니다. 이거 보면 떠오르는 성경 말씀 없습니까? 아까 성경 말씀도 다 외우시던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는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김일성, 김정일은 북한 인민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같이 있다고 그렇게 수많은 영생탑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김정일이 죽었을 때 노동신문이 어떻게 나왔나 한번 보겠습니다. 첫 제목입니다. 네. 위대한 김정일 동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 속에 영생하실 것이다. 네. 김정일은 죽지 않은 겁니다. 군대와 인민의 심장 속에 영생한다고 그렇게 대표 언론이 선포하는 겁니다. 김일성 이 사진이 전국을 싸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 교실에서도 김일성 김정일이고요. 그리고 휴게실에 가도 김일성 김정일이고요. 호텔에 가도 그리고 또 독서실에 가도 그리고 병원에 가도 지하철을 타도 집집마다 김씨 부자가 전 주민을 다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우표에도 김일성, 돈에도 김일성. 돈 접을 때 잘 접어야 됩니다. 저 사진 접히게 하면 처벌받습니다. 사전이 안 접히도록 돈도 접어야 돼요. 김일성 전기가 전국에 깔려 있습니다. 텔레비도 켜도 김일성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태양절이나 김일성 새길 태양절이나 수많은 아리랑 체전의 축전을 할 때 이렇게 민족의 어버이신 위대한 수령님께 이것은 김일성께 최대의 경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이요. 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는 최대의 영광을 누구한테 드립니까? 북한에서는 누가 받아요? 김정일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이요.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 네. 이제 김정일 죽고 났더니 지금은 북한에서 최대 영광은 김정은이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네. 위대한 수령님들께 최대 영광을 김일성 김정일 주임 만세. 우리 그 밑에 있는 이사야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북한군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북한 농부들이 알지 못하고 저렇게 동상과 초상화에 우상 숭배하다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광 북한에서도 하나님께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의 찬송을 받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이 북한 땅에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래전 평양의 주체 사상탑 앞을 거니는 김일성의 모습. 한여름이 되자 사진 속 김일성이 더울까 봐 선풍기를 틀어주는 것. 그러니까 미혹이 심해지니까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야. 사진에 있는 이 수령님들도 다 현현했다고 생각하니까 그 외신 기자들이 이걸 보고 이해를 못하는 거야. 제가 질문합니다. 김일성 주체상이 이름 그대로 사상입니까? 아니면 하나의 종교입니까? 2007년 어디런트 닷컴이 세계 10대 종교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10번째 종교로 김일성 주체상이 종교로 꼽혔어요. 종교가 되려면 교주, 교리, 교인 3요소가 발표가 되는데 어디 이런 닷컴에서 어떻게 발표했는가를 보시겠습니다. 교주 김일성 김정일, 교리 김일성 주체사상, 교인 북한 전주민 1,900만. 네.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설명을 못하는데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보문고나 가면 북한 바로 알기가 있습니다. 제가 쓴 책인데 참고하시면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좀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북한이 기독교 박해지수 세계 1위입니다. 2002년부터 2020년까지 19년째 연속 1위인데 지금 이것은 최근에 정부 산하 통일연구원에서 나온 북한 인권백서에 나온 걸 가지고 지난 5월 달에 국민일보 뉴스가 나온 겁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북한 끊이지 않는 기독교 탄압, 성경 갖고만 있어도 공개 처형. 통일연구원은 북한 인권백서 2020에서 2018년 평안북도 평성에서 성경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두 명이 공개 처형, 총살됐고 2015년 황해북도 길성포항에서도 기독교 전파를 이유로 여성 두 명이 공개 재판을 받은 뒤 처형, 사형됐다고 전했다. 성경책을 소지한 게 밝혀지면 가족까지 밤에 몰래 끌려가곤 한다고 전했다. 백서는 북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종교를 갖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북한에 공개된 일부 교회 역시 해외 종교인 및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한 정치적 목적의 대외 선전용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네. 북한 인권 백서가 발표된 다음에 곧바로 나온 뉴스입니다. 우리 앞으로 갑시다. 바로 앞으로. 여러분, 우리 성경이 얼마나 흔합니까? 북한 농부들은 이 성경 소지했다 발각됐다고 공개 총살에 당하는 거예요. 전두했기 때문에 총살에 당하는 겁니다. 온 가족이 밤에 끌려갔다는 건 온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수용소 영상을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정말 지옥이 있다면 수용소가 지옥이에요. 그 다음이요. 네. 이게 지금 인권백서 이번에 발표된 겁니다. 인권백서에서 구체적으로 642건에 대한 진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요. 우리 북한의 기독교 박해 사례 보겠습니다. 종교인들을 함께 데리고 공산주의 사회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천주교에서 집사 이상의 간부들은 모두 재판에 처단 사형해버렸고 종교인들은 죽여야 그 버릇을 고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962년 김일성의 사회안전부 하달교시. 여기서 집사 이상 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네, 북한에 계셨으면 다 순교하셨습니다. 이렇게 북한 동포들이 순교를 당하고 교회가 완전히 지하로 들어간 겁니다. 더 구체적인 최근 뉴스를 한번 보면 네, 한번 우리 MBC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북한 연구원 망령, 기독교인들 생체 실험 대상. 북한의 기독교 신자들이 살인가스 생체 실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핀란드로 망명한 자강도의 관계 미생물 연구소 소속 연구원 47살 이모 씨는 한 해 200여 명의 북한 주민들이 살인가스와 탄저근 성능 강화 시험에 이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탈북한 이 씨는 생체 실험의 실험 대상은 주로 강 정치범 수용소의 정치범들과 기독교인들이며 강계 연구소 지하 2층에서 이들 유리관 속에 가둬 살인가스 실험을 했고 이 같은 내용을 기록한 실험 데이터를 15기가 분량의 USB에 담아 망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에 비공개 보고된 생체 실험 증언과 거의 일치한 내용이며 북한은 자강도에 포함해 7곳에 생화학무기 개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유리방 같은 데 가스를 집어넣고 몇 초가 있으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몇 분이 지나면 어떻게 죽고 다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연구, 이 생체 실험 자료를 가지고 연구원이 USB에 담아가지고 핀란드를 망명한 거예요. 그 앞에 기사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강계에 있는 연구소에서만 한 해에 200여 명의 생체 실험과 살인가스 생화학 실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 대상은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정치범들과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국에 이런 게 일곱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곱 곳에서 200여 명씩 하면 적어도 1,400명이 죽어나가는데 그중에 정치범과 기독교인들이 만약에 반반씩이라면 기독교인들이 1년에 700명 이상 죽어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동족이 그런 일을 지금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요. 정치범 수용소 모습입니다. 옛날에 10개가 있다가 6개로 통폐합했다가 지금 또 4개로 줄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북 인육 먹은 남자 공개 처형. 자녀 아사 아내 가출. 여인 유괴 사례 후 농민시장이 돼지고기로 팔려다 적발. 이거는 1996년도 아까 김정일이 살아있는 한인이라고 보도했던 그 해 로이터통신에서 나갔던 기사의 첫 제목들입니다. 심지어 인육 먹는 사태가 벌어질 때까지 북한이 그렇게 그 고난의 행군 시기에 수많은 기약 가운데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탈북민들께 나이 드신 분들께 이런 것도 질문해보면 그런 얘기도 듣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외신에 나온 뉴스입니다. 캐나다 의회에서 우리나라 탈북민들 불러가지고 공청회를 했어요. 인권 문제 때문에. 그리고 다음에 나온 뉴스입니다. 네. 캐나다 의회 인권문과위원회에서 증언. 4일 미국의 대중국 라디오 희망지성 국제방송에 따르면 탈북 여성 김모 씨는 최근 캐나다 의회 인권문과위원회에서 자신이 북한에서 겪었던 경험을 증언했다.
할아버지가 6.25 전쟁 때 실종됐던 김 씨는 북한의 제18 집중영 강제 수용소에서 인생의 대부분을 보내다가 탈북했다고 한다. 집중영에서의 생활은 배고픔 가구다 죽음의 연속이었다. 배급은 늘 밀가루에 소금을 적어 놓은 죽이었고 각가지 제목으로 공개 사형이 이루어졌다. 수감자 사이에서도 계층이 있어 다른 수감자들이 뱉은 침을 강제로 상쾌하는 모욕도 당했다고 김 씨는 전했다. 20년 이상 모범 생활을 한 끝에 김 씨는 2001년 아이들과 함께 석방됐다. 그러나 2년 뒤 아이들은 마을을 휩쓴 홍수에 실종됐고 아이를 찾다 지친 김 씨는 2005년 중국으로 건너갔다. 식당에서 일하던 김 씨는 중국 공안에게 발각될까봐 항상 조심했지만 결국 시장에서 붙잡혀 북한으로 돌려보내졌다. 북한으로 구성된 김 씨는 다시 집중영으로 보내졌다. 그는 2008년 집중영에 있을 때는 상황이 더 악화돼 있었다며 아들을 죽여 돼지고기로 속여 판 엄마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구호를 앓던 딸을 살해한 뒤 먹었다는 죄로 사형된 여성도 있었다고 김 씨는 증언했다. 김 씨는 이후 가까스로 집중영을 빠져나온 뒤 브로커를 통해 라오스로 도망쳤고 태국을 거쳐 한국에 도착했다. 이 같은 이야기를 들은 캐나다의 마리오 실바 의원은 이 증언은 인권분과위원회에서 들은 이야기 중 가장 비극적이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말했다고 희망지성 국제방송은 전했다. 우리 한번 객관적인 지수를 가지고 우리 국제적인 기준으로 북한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민주화 지수입니다. 167개국을 조사했는데 북한이 167등으로 꼴등을 했습니다. 경제자유화 지수입니다. 180나라를 조사했는데 북한이 180등으로 꼴등을 했습니다. 그다음 언론 표현의 자유지수입니다. 180나라를 조사했는데 북한이 180등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세 지수에서 북한이 다 꼴등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쁜 걸로 나가면 세계 노예화 지수가 있습니다. 167개국을 조사했는데 북한이 1등입니다. 가장 노예화된 국가입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박해 지수입니다.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해마다 발표하는데 2002년부터 2020년까지 19년째 연속 북한이 1등입니다. 2등부터 9등까지는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슬람교가 기독교를 가장 대적한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주체사상교가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대적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복음 통일의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 통일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한국 교회에 그 키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제부터 성경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대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기 계신 분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율법학자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데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드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루고로 내려갔다 한 사람이 강도 만나서 매 맞고 옷도 다 벗겨지고 거의 죽게 돼서 버려졌는데 레위인이 보고 그냥 지나가고 제사장이 보고 그냥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 혼혈하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보면 재수없다고 하고 침을 뱉고 그리고 멀리 피해 다녔던 이 하필이면 사마리아 사람이 그 죽어가는 사람을 치료해주고 자기가 타온 짐승에 가지고 가서 여관에 가서 머물고 돌보다가 떠날 때가 되니까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고 부탁하고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거꾸로 묻는 겁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하기 싫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해라. 저는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을 옛날에는 그냥 별로 생각 안 하고 지냈어요. 네 이웃이면 우리 가족, 우리 교인, 우리 친척, 우리 동네 사람들, 내 직장 동료들. 근데 예수님의 설명은 다를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이랑 사마리아 사람이랑 같은 동네 살았겠어요? 서로 얼굴이라도 알았겠어요? 제가 볼 때 태어나서 처음 이 시간에 만났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데 어쩌면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자기를 경멸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도와주지 않으면 죽어가는 그 사람, 내가 그를 도와줄 때 나는 그의 이웃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까운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잘해주고 끼리끼리 축복하고 끼리끼리 나눠갖고 이거 아니고
주님이 얘기하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해서 그 이웃은 지금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어가는 그 사람 내가 도와줄 때 나는 그 이웃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호크가 나를 경멸했었을지라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누가 김일성 주체상이라는 강도 만나서 이 세상에서도 지옥같이 살다가 죽어서는 진짜 지옥 가는 북한 농부들의 이웃이 되겠느냐?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은 북한에 도우려고 할 때 정말 분별력 있게 지혜롭게 잘 기도하면서 도와야 됩니다. 잘못 도우면 주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강도를 도울 수 있어요. 우리는 북한 정권과 북한 동포들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탈북민 사역을 하니까 탈북민들에게 여쭤봐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보낸 거 받은 적 있습니까? 제가 만났던 탈북민들은 못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탈북민 직접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낸 게 탈북민들에게 그대로 갈까? 근데 지금 여기 계신 탈북민들이 많은 분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을 하세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송금을 하면 금방 전달이 되고 확인 전화까지 돼요. 중국 핸드폰은 다 통화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보내면 커미션 30만 원이면 30만 원 떼고 70만 원 들어간 게 곧바로 확인이 돼요. 제가 한 번은 탈북민 할머니가 딸에게 송금하고 난 다음에 전화 통화하는 걸 옆에서 들었어요. 돈 받은 거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거 내가 보낸 거 아니야. 교회가 보낸 거야. 혼자 먹지 말고 나눠 먹. 두 번째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 이제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해. 이제 점쟁이한테 가지 말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제가 참 충격도 됐고 감동도 됐어요. 저희는 탈북민들이 가족 송금하는 분들을 돕기 위해서 교회 절기가 되면 부활절, 성탄절례 이게 보낼 분들에게 제가 저희가 부족하지만 도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과 추석 때 그러면 그분들이 다 아는 거예요. 살아있어야 복음의 날에 복음 듣고 구원 받을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의 도움을 그대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다가 복음을 접할 수 있을까? 우리가 잘못 도와서 우리가 강도에게 더 큰 칼을 쥐어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동포들의 이 영육 구원을 위해서 한국 교회는 기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그 다음에 또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눌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오게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언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오게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아주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일에 특심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이 너무 심해서 다메섹까지 피난해 갔더니 거기까지 이런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쫓아가는 겁니다. 가다가 밝은 빛을 보고 실명이 돼서 쓰러졌어요. 쓰러져가지고 비태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누십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빛이 말을 합니다. 나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니 사울이 예수님 핍박했어요? 사울이 치찌질했습니까 예수님? 사울이 예수님 못 박았어요? 사울이 예수님 옆구리에 창 찔렀어요? 예수님 왜 그러세요? 성도들이 때리고 성도들을 고문하고 성도들을 감옥에 갇힐 때 예수님을 때리고 예수님을 고문하고 예수님을 감옥에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칼이라고 합시다. 포인트인데 누가 이 칼을 가지고 제 옆구리를 푹 찌르면 제 입이 아! 비명을 내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몸이고 예수님은 머리예요. 일체라는 거예요. 일체. 우리가 이 손가락이 다쳐도 온몸이 아픈 것처럼 누가 팍 받치면 입이 악 비명하는 것처럼 성도들이 고통을 당할 때 예수님이 그러신 그거 네가 핍박하는 거고 너 나 핍박하는 거야. 나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오늘 북한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끌려가서 생체 실험 당할 때
정치범송수에서 우리 성도들이 맞아 죽고 굶어 죽고 얼어 죽을 때 예수님이 맞아 죽고 굶어 죽고 얼어 죽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도 북한 땅을 향하여 피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북한 예수님 사랑하시죠? 예수님의 피눈물이 있는 그 북한 땅에 여러분의 눈물이 있습니까? 진짜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거 나도 사랑하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하는 거 아니? 제가 아는 한 탈북민 할머니가 자녀가 많은데 북한에도 자녀가 많고 남한에도 같이 탈북한 자녀가 있고 또 캐나다 간 자녀도 있어요. 근데 그 북한에 있는 따님 중에 한 명이 정치범 수용소에 있었어요. 저희가 명절이 되면 탈북민 잔치를 하는데 제가 그 할머니가 보면 눈치가 보였어요. 왜냐하면 좋은 음식 대할 때 수용소에 있는 딸이 생각날까 봐. 남한에 있는 자식들이 명절이라고 옷이랑 돈이랑 갖고 오면 그 어머니 마음이 어떨까? 제 마음은 그럴 것 같아요. 이거 필요 없어. 북한에 수용소에 있는 네 동생 빼와. 이게 엄마 마음 아니겠어요? 저는 주님의 마음은 북한에 꽂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고요? 제가 한 장애우 어머니가 이렇게 간증하는 거 들었어요. 지금은 시설이 좋지만 장애인 시설이 옛날에 시설이 안 좋았잖아요. 시골에서 아들이 학교 다니는데 늘 업어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끝나면 그 어들이 업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시켰는데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어머니가 사람들 앞에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내 아들보다 하루만 더 살고 죽었으면 좋겠다. 누가 내 아들을 나처럼 돌봐줄까? 마지막까지 아들 죽는 것까지 보고 자기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 부모는 너를 버렸을지라도 난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 어머니 사랑보다 더한 게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입니다. 전 세계에서 자유롭게 찬양과 예배를 다 올려드리지만 북한 농부들이 입을 뒤집어 쓰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붙잡히면 사형당하고 수용소에 끌려가고 그 예수님의 마음은 그 제일 핍박받는 북한 땅에 꽂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냐고요? 내 그 수용소에 갇힌 딸 풀려나기를 바라는 그 할머니같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가장 핍박받는 땅 북한 땅 사람들이 자유롭게 예수 믿고 갇혀있고 생체질환 당하는 성도들이 풀려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복음 통일이에요. 아무런 통일 아니고 자유롭게 예수 믿고 자유롭게 복음을 누리고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고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복음 통일이에요. 우리가 훗날 주님 앞에 다 설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내가 북한 땅에서 굶어 죽을 때 네가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내가 예수 믿다 발각되어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생체실험당하고 수용소에 가서 그 추운 겨울에 맞아 죽고 얼어 죽을 때 네가 나를 돌보지 않았다. 내가 북한 데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목숨 걸고 압록강 도망강을 넘어서 중국에서 도망다니고 팔려다닐 때 네가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내가 북한 땅에서 굶어 죽을 것 같아 네가 울면서 나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내가 수용소에 끌려가서 생체질한다고 고문 나갈 때 너희들이 수용소에 갇힌 성도들과 정치범들이 풀려나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했다. 내가 압록강 도망강을 넘어서 중국에서 팔려다니고 도망다닐 때 너희들이 돈을 모아서 나를 남한 땅에 데리고 왔다. 내가 중국 공안에 붙잡혀가지고 강제 북송을 앞두고 국경선에서 나를 북송시키지 말아달라고 액을 묶어라 했다. 너희들이 탈북자 강제 북송 반대 서명을 해서 중국 대사관에 제출했다. 그리고 고맙다고 우리를 품에 꼭 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청년 사역을 했습니다. 이대다락방에서 청년들이 주님 사랑한다고 눈물이 흘리고 부흥을 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한 번은 제가 그랬어요. 너희들 부흥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좋아. 그런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 주님의 마음은 북한 농부들 살려내기를 위해서 우리 남한 형제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데 북한 농부들 살려달라고 좀 기도 좀 해. 그러면 부흥은 그냥 오는 거야. 우리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 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오늘
성경은 핏줄적인 책임을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친족과 가족 가운데 복량할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복량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들 예수 안 믿으면 꼭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부모님 효도 가운데 가장 큰 효도는 예수 믿고 천당 가게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부모님들은 예수님 더 잘 믿도록 도와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잘해드려도 돌아가시고 지옥 가시면 어쩌겠어요. 이게 핏줄된 책임입니다. 제가 한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 선교위원회가 저한테 자문을 구하더라고요. 네팔, 캄보디아, 북한, 아프리카 한 나라 중에서 어디를 선교해야 됩니까?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우리 북한은 한국교회가 다 선교해야 됩니다. 우리 핏줄은 선택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동생, 누나가 예수 안 믿는데 그 사람이 선택의 대상입니까? 그리고 북한 선교하고 세계 선교 동시에 하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그쪽 방송에 갔더니 한 PD가 저한테 질문을 해요. 언제쯤 통일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국교회 학위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50년대 때 통일되기 10년대 바랬는데 안 됐잖아요. 70년이 돼서 바벨론 70년 만에 버려졌으니까 우리도 불릴 줄 알고 기대했는데 안 되잖아요. 연도만 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력을 키우고 우리가 값을 치를 그런 모든 것을 대해야죠. 예를 들어서 의료선교사 헌신했다고 그래 저절로 그냥 의대를 갑니까? 내가 공부해야지 가죠. 재수했다고 그냥 갑니까? 삼수했다고 그냥 갑니까? 실력이 돼야 가죠. 북한 동포들 구원하려면 한국교회가 마땅히 기도의 값을 치르고 희생의 값을 치르고 선교의 피를 흘리고. 제가 아는 한 분이 중국에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북한 보위부였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원에서 교육받으면서 새벽 기도를 날마다 나갔답니다. 그러고 나서 나와가지고 첫 남한교회에서 예배를 드는데 너무나 감격스러운데 그 예배 가운데서 북한 얘기가 한마디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6개월을 그 교회를 다녔는데 공교롭게 그 교회에서는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대표 기도하시는 분도 북한 얘기 한마디도 안 하시더래요. 너무나 섭섭하고 마음이 아파서 주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저 이 교회에 옮겨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러시더래요. 조금만 더 있어라. 그래서 아 조금 더 있으면 설교도 나오고 기도도 하시려나 보다 하고 6개월이 더 있었대요. 6개월 더 있었는데 공교롭게 그 교회에서는 설교할 때도 안 나오고 대피기도 하는 분도 얘기 안 하니까 이분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려고 더 여기 있으라고 했어요. 막 따졌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너 원통하냐? 나는 더 원통하다. 네가 억울하면 네가 목사가 돼서 네가 북한에 설교하고 네가 기도 제목을 인도해라. 그래서 이분이 신학교에 갔어요. 그리고 목회를 하시는데 그 교회는 남한교회 북한 성도도 같이 해요. 탈북문장도 같이 있어요. 자기가 중국에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탈북민이 중국에 들어가서 탈북민 구치사에 가면 매우 위험한데 자기가 빚 갚겠다고 들어가서 탈북민 구치사역도 하고 안가를 만들어서 탈북민 양육사역도 하고 있어요. 저는 마음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남한에 6만 교회가 있는데 주일날 대표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하는 분이 북한 후보대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전성도가 아멘하게 해주세요. 전 세계 6천 교포 교회가 있는데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교포 선대표 기도하는 분이 기도 가운데 북한 농부들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전 교포 성대들이 아멘하게 해주세요. 북한 농부들이 얼마나 예수 못 믿고 지옥 가야 한국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겠습니까? 우리도 기도 안 하는데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저는 북한은 땅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이 가장 어려운 데입니다. 그래서 남한교회, 해외교포교회, 그리고 세계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핏줄적인 핏값을 남한교회에 물으십니다. 사도바울의 민족을 위한 기도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말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도 바로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리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2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방인 선교사로 부름 받았지만 가는 것마다 회당에서 유대인에게 증거했는데 유대인이 받지 않으니까 내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북한 농부들이 복음 듣지 못하고 저렇게 죽어가니까 내 마음에는 큰 고통과 그치지 않는 근심이 있습니다. 이런 분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3절은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나의 형제고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거 쉽게 얘기하면 나의 형제고 굴리게 친척을 위하여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면 지옥 가죠. 좀 쉽게 얘기하면 주님 내가 지옥 갈지라도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세요. 이게 사도바울의 기도였어요. 이게 동족을 위한 기도고 이게 필출적인 책임이 지는 이방인 선교사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우리 북한 동족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분단 75주년을 맞으면서 하나님 이제 반쪽의 광복이 한반도 전체의 광복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는 예수도 다 믿고 구원도 받고 우리는 잘 살잖아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다 느끼겠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지금처럼 잘 사는 게 꿈 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 동족들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비참하게 살고 있는데 가장 인권이 유린되고 무엇보다도 예수 믿을 자유가 없이 동상과 초상화에 자라다가 이 세상에서도 지옥까지 살다가 죽어서 진짜 지옥 가는데 한국교회가 여기 대해서 주님의 눈물에 함께 동참하지 않으면 누가 북한 불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광복 75주년 8.15의 새벽을 넘는 이 시간에 토비스의 마지막 날로 맞추셨습니다. 폭우를 뚫고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아침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복음 통일을 위한 동역자로 부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북한 농부들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시고 압제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고 예수 못 믿고 지옥 가게 하는 김일성 주차상의 모든 멍에를 꺾어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피눈물이 있는 그 북한 땅에 우리의 눈물과 희생과 섬김이 함께 있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복음 통일의 문을 여는 그 값을 우리가 치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도 꿈꾸는 것 같은 정말 만민 앞에서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서 북한 농부들을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고 고백하고 송축하는 그런 꿈같은 꿈꾸는 것 같은 기적을 우리에게 속히 허락해 주옵소서. 복음 통일 이루기 위하여 저희들을 동역자로 부르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